안녕하세요. 저는 온종합병원 비뇨의학과 과장 김재식이라고 합니다. 비뇨의학과는 주로 혈뇨, 배뇨장애, 비뇨기 종양증에 대해서 정확한 검사와 진단을 하여 치료하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혈뇨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 붉은 오줌이 나오면 유관적 혈뇨, 또한 검사상에서 혈뇨가 보인다고 하면 현미경적 혈뇨라고 합니다. 둘 다 혈뇨이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나이가 드시면 대부분의 남성들이 전립선 질환을 앓게 됩니다. 배뇨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뇨기 의학과를 들려셔서 검사와 정확한 진단 그리고 약물치료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전립선 비대증 뿐만 아니라 전립선 암 환자도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만나서 검사와 진단 그리고 약물치료, 수술적 치료 등에 대해서 상담하는 게 제일 좋은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전립선 암은 증상이 대부분이 초기에는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잘 모르고 지내시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배뇨장애, 특히 갑작스럽게 오줌 누르는 게 불편하거나 오줌이 잘 안 나온다든가 소변에서 피가 나오는 경우, 정액에서 피가 나오는 경우 같은 경우는 반드시 검사를 해야 합니다. 저희 온병원 비뇨의학과는 정확한 검사와 진단으로 배뇨장애, 혈뇨, 비뇨 생식기 종양증에 대해서 검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정확한 진단을 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배뇨장애라든지 혈뇨, 비뇨 생식기 종양이 의심되는 분들은 온병원 비뇨의학과를 들려주셔서 검사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